뉴스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새 SNS 시가 유행이라고 하죠. 한두 줄짜리 시가 유행이라는 건데요. 한두 줄에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들이 나열되어 있는 건데 이런 시가 유행하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의 시대에는 추상적 감성보다는 구체적 공감이 우선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적 삶에 대한 공감에 목이 말라있다는 건데요. 이는 결국 지금 우리 사회가 그만큼 개별화, 개인화되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두 번째로는 SNS의 보편화로 이 장문보다는 단문, 그러니까 간략함에 대한 선호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가장 우려되는 점이요. 과정의 복잡함보다는 간단하고 단순한 결과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는 건 아닌지 바로 이런 점이 걱정이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국회 선진화법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효율만을 강조하는 사회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선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효율이 곧 효과를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비효율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2016년 새해 SM5를 만나면 부족한 혜택이 쏟아집니다. SM5 현금 구매 고객 150만원 특별 혜택. 벨리박스 조건 시 36개월 1.9% 금리에 100만원 지원. SM357 고객에겐 스타일 패키지 무료 혜택이. 1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오늘도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경제 얘기 좀 해보죠. 이 포스코가 적자를 냈는데 이게 처음인 모양이에요? 네, 사실상 그 첫 적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포스코 역사상 첫 적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이 포스코는 그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그 지난해 그 960억 원의 그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상 첫 적자인데요. 이 2조 4,100억 원의 그 영업이익을 냈지만 투자 손실 등이 커서 이제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도 한 해 전보다 10.6%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도 25%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인 경영 흐름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영업이익은 냈는데 적자가 났다. 그죠? 그 이게 결국은 투자를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영업 외 적자가 이제 컸다. 영업 이렇게 볼 수 외 적자가 그렇죠. 컸다. 예. 이 무분별한 해외 투자가 큰 짐이 됐는데요. 이 신흥국 화폐 가치가 이제 하락하면서 이 광산 등 해외 투자 자산의 가치도 같이 떨어져 이 8,600억 원대의 그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 평가 손실만 1조 5,600억 원에 이른다고 하죠. 예. 여기에 그 부실한 계열사 운영의 그 부담이 고스란히 증거가 됐는데요. 이 170개가 넘는 포스코의 그 해외 법인 중 절반 가량이 아주 수익이 낮거나 또는 그 적자 법인 것으로 드러나는데 아. 이 방만한 사업 확장이 좀 문제가 됐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렇죠. 이 방만함. 이게 문제예요, 여기는. 자, 그리고 정유화 국회의장이 어제는 직접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런 경우가 제가 알기로 처음일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국회의장이 특정 법안을 그 대표 발의해서 네.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지만 과연 이제 그 성과가 있을지도 좀 의문인데요. 이 정유화 국회의장 그동안 그 중재안을 국회법 개정안으로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예.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으로 완화하고 이 처리 기일도 그 75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 여야 의원 19명이 개정안 발의에 동참을 했습니다. 예. 새누리당에서는 원래 그 원유철 원내대표가 여기에 그 동참하지 말라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뭐 그랬다 그러죠. 네, 정유화 국회의장이 네. 무슨 소리냐고 역전까지 내기도 했었다고 그러죠. 아, 요새는 정치 보면 재밌어요. 그냥 네. 예측 불허죠 뭐. 네. 그 새누리당에서 그럼 과연 누가 이제 했을까 싶은데 네. 이재호, 유승민, 정두원, 그 정병국 의원 등 15명이 참여를 했고요. 더민주에서는 그 민홍철 의원이 그리고 그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 황종 의원이 각각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 입장과 그 계산이 서로 크게 좀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이제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여부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초선 의원들이 모두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그러죠? 네, 그 정부 정책을 적극 밀어주지 않는 현역들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그 대구 진박 6인의 연대에 맞서서
이 현역 6인 공동전선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새누리당 그 대구 지역 초선 6인이 모두 그 예비 후보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예비 후보로 그 등록한 대구 초선들은 윤재옥, 권은희, 김상훈, 김희국, 류성걸, 홍지만 의원 등인데요. 가장 먼저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다가 돌연 불출마 선언을 했던 이종진 의원을 제외한 대구 지역 초선 의원 모두가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한 셈인데요. 현역들이 이렇게 예비 후보로 다 등록한 것도 역시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죠. 아니 근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진박이라고 안 그래요, 자신들? 네, 본인들은 뭐 이제 서로 그냥 본인들은 이제 친박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야, 그러나 겸손하시네. 진박 중에서 보기에는 친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 친유다. 네. 예.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말이에요. 여기도 참 재미있는 일이 있는 게, 그 왜 당 윤리심판원에서 그 노영민, 신기남 두 의원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는데 두 의원을 살려야 된다는 탄원서를 돌렸다가 또 이걸 중단을 한 모양이에요. 네, 네. 이거 참 재밌다고 봐야 될지 어쩔지 좀 싶은데요. 아, 전 재밌어요. 그냥 정치가 네. 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아니, 뭐 그냥 보면 돼요. 탄원서를 네. 내기로 했으면 끝까지 내지. 아야, 글쎄, 제가 그래. 할래 뭐 하든지, 어? 아, 말려면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이제 김성근 의원이 나서서 그 엊그제부터 탄원서를 받았는데. 하루 만에 109명의 소속 의원 가운데 무려 40명이나 동참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당히 호응이 높았던 셈인데 그러나 어제 돌연 이제 중단을 했죠. 이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그 역정을 냈다. 이제 이런 후문인데요. 이제 김정인 위원장은 어제 저녁 그 국회의원에 관해서 열린 당 을지로위원회 그 행사에서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정치인의 그 저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서 그 굉장히 좀 단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인정에 끌리거나 혹은 뭐 동료 의원이니까 참 안타깝다. 다시 구제해야겠다. 이런 식의 행위를 취할 것 같으면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국민 눈높이 맞춘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예?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서 거기에서 나름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이제 의원 국회 여의도에 입성하면 아, 또 생각이 좀 달라지죠. 네, 눈높이가 좀 달라지는 아니, 것 같죠. 아니, 김 의원님 집안이 애국자 집안입니다. 로버트 김 저 동생분일 거래요. 아마 이분이.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는 그런 분인데 어떻게 좀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요새 새누리당에는 권력자 발언을 두고서 상당히 시끄럽더니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국회 선진화법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제 나오고 있는 이 공천관리위원 임명 문제, 하간 참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얘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시죠. 이인재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여기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그 지금 이 공천 관리위원 문제부터 좀 얘기를 여쭤봐야겠어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카드를 이 친박 쪽에서 꺼내니까 그러면은 공천관리위원 위원은 선임은 본인이 하겠다. 지금 이렇게 김무성 대표가 나오는 모양이죠?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그 우리 당은 집단 지도 체제예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최고위원회의 구성 멤버가 9명인데, 네. 9명이 합의해가지고 합의 안 되면은 뭐 다수가 지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천관리위원은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들로 최고위원들이 한 명씩 추천하고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뭐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몇 분들 넣어가지고 구성하기로 이미 합의가 됐었던 거고요. 공천관리위원장은 이제 당 외부 인사로 할 거냐, 당 사정을 좀 아는 사람으로 할 거냐. 네. 물론 뭐 선거에 나가시지 않는 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한구 의원은 이제 이번 총선 불출마 선언하신 분이고 당을 잘 아는 분이시니까 적합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견이 있고. 당 밖에서 모셔오는 게 좋겠다 하는 뭐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해결될 겁니다. 전부 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밖에서 무서울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이제 전에 몇 번 아마 이제 밖에서 뭐 검찰에 계시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무서웠던 것 같은데, 예. 이번에는 우리 당 사정을 잘 아는 분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왜 그렇죠? 이거 뭐 복잡해서 아무것도 그런데? 모르시는 분이 들어와가지고, 예. 잘 안 되잖아요.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제 그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공천 관리위원장은 그 당은 당규에 이제 공천에 관한 여러 가지 결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현실에 맞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선 주천 지역 그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이 현재 당원 30, 예. 일반 시민 70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100이죠. 일반 시민 100으로 이렇게 예.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필요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정치적 감각도 있고 좀 정치 좀 하고 그렇죠. 당내 예. 이 정치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래야지 예. 전혀 정치하고 상관없던 분이 계시던 분이 와가지고 예, 좀 문제가 많죠. 아, 그런데요. 그런 거를 김무성 대표도 모를 리는 없을 텐데 왜 이런 요구를 한다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것처럼 우리 당은 집단 지도 체제예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그 당원과 당규에 따라서 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돼 나가는 당입니다. 예. 아 근데 전 김무성 대표가 모를 리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여쭤본 거고요. 뭐 알고 모르고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예, 예. 자 그리고 사실 요새 연일 김무성 대표가 이 중심에 이 쓰지 않습니까? 언론 여론에 이게 언론 예. 관심에요. 예. 이게 이제 어디부터 올라가느냐 하면 권력자 발언인데 이게 이틀 연속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선 권력자 예. 발언 이전에 이인재 최고위원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일부 언론 보도입니다. 이거는. 예.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니까 비슷하게 맞더라고요. 예. 뭐냐면 지난번 상하이에서의 그 이 뭐죠? 이원 집정 부재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 부재 예. 사실은 그 표현도 정확한 표현은 정치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 예. 그 이원 집정부제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 이후부터 3, 4개월 주기로 예? 예. 청와대 혹은 친박들을 계속 공격한다. 그래서 3, 4개월 주기론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왜 그렇죠? 3, 4개월마다. 그러니까 또 얘기했다가 빠지고 얘기했다 빠지고 계속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네. 예, 제가 뭐 그런 걸 뭐 두서 모아가지고 분석해서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3개월 주기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정치 현장은 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또 충돌하고 그러는 게 정상입니다. 예. 예. 그렇게 뭐 수학 문제 풀리듯이 이렇게 그냥 뭐 답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부글부글 끓는 곳이 정치 현장이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뭐 김 대표도 나름대로 뭐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그게 반대쪽 의견을 듣고 또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근데 권력자 발언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전혀 부질없고 쓸데없는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해프닝인지 아니면 무슨 뭐 의도를 가지고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요. 지금 이번 총선 국면 아닙니까 지금? 예. 총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이제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이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 안정적인 과반 의석이 필요하다. 이거 가지고 국민들께 호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하고는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데 그 권력자라는 게 지금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거든요.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뭐 선거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사실관계를 따지고 보더라도 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할 때라든지 또 뭐 전에 뭐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대통령은 당의 그냥 지도부 당을 이끌고 있는 한 사람이지 지금 대통령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권력자라는 거는 적어도 대통령 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옛날 상김 시대처럼 그냥 카리스마를 가지고 당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좌지우지하는
이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대통령께서 그 당시 뭐 당에 뭐 비대위원장이라 이런 거 하실 때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그 뭐 여러 사람들이 공동 책임이라든지 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 국회 선진화법 같은 건 의회 민주주의에 지금 위기를 불러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의회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원숙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나의 그 진통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예. 또 공천이라는 게 이제 당내 민주주의의 이게 시험대나 마찬가지인데 당내 민주주의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성숙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발전 과정인데 지금 단계에서 과거 어느 한 국면을 가지고 이 이야기하면은 갈등만 생기지 아무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관계하고도 잘 맞지 않고요. 예.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고 실제로 권력 주변에 수준 낮은 사람들은 완장을 차려고 한다. 완장 차고 권력자 이미지 손상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글쎄요. 그 뭐 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듣지도 못했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서청원 최고위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새누리당의 권력자는 김 대표 아니냐. 김 대표 주변에도 완장찬 사람들이 매일 별의별 짓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그 뭐 정확하게 뭐 어떤 사실을 가지고 뭐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권력자는 김 대표라고 이 의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혹시 김 대표 주변에도 완장찬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당 대표니까 그 조언하는 사람 또 뭐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아 그런 사람들이 완장을 찾다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 그거 뭐 이 그 서 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예. 일일이 예. 옳다 그러다 이렇게 접근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식의 어떤 그 분란이 일어났을 때 예. 예? 그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여쭤본 공천관리위원장 같은 문제에도 지금 의견의 일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 여러 가지 선거 꾸리기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예. 예. 이제 이 선거 뭐 선거 시기가 되면은 예. 당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뭐 밥을 지을 때도 불을 떼기 시작하면 밥솥 안에 그 압력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불 끓고요. 또 그런 과정은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예. 그런데 우리 당은 이 당은 당규에 의해서 당내 민주주의도 많이 성숙돼 있는 편이고요. 아주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잘 돼 나갈 겁니다. 예. 뭐 제 생각에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뭐 당 공천관리위원장 같은 것도 의견 합의가 잘 안 되면은 아홉 예. 명이 모여가지고 그 누가 관리위원장이 좋은가 써내면 되는 거예요. 써서 아홉 투표 다섯 명 그렇죠? 이상이 찬성하는 사람이 공천관리위원장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그렇게 뭐 표결 상황까지 가기 전에 이렇게 합의하기 위해서 서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이니까요. 아. 예. 예. 자, 그게 결국 근데 이게 있잖아요. 권력자 예. 이론도 나오고 이렇게 된 이유가 국회 선진화법 때문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예. 정유학 국회의장이 직접 국회 선진화법 중재안도 냈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예, 저도 뭐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새누리당에서 예. 내놓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이 이제 부결됐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면은 저희들이 본회의 회부 요청을 합니다. 이제 이제 한 100여 명이 지금 서명해 놨는데요. 예. 그러면 자동으로 그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가 돼요. 예. 부의가 되면 이제 의장은 그걸 이제 의사 일정에 넣어가지고 이제 심의하게 되는 건데 뭐 의장께서는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좀 수정한 그 중재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좀 도장을 받아 가지고 네. 제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당이 의장이 지금 이걸 뭐 꼭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수정한 내용을 가지고 우선 야당한테 뭐 야당한테 이 지지를 받아 가지고 우리 당한테 야당도 이렇게 내 수정안에 지지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좀
문제를 여야가 원만하게 좀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아마 그 중재안 가지고 그 저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이제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네. 제가 볼 때는 야당이 그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새누리당이 그 이미 제안했던 국회 그 선진화법 개정안. 네. 그거로가 이제 자동 회부가 돼가지고 의장이 그걸 상정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토론을 거친 다음에 다수결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제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 19대 국회 지금 이거 국회 선진화법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20대 국회 가서 또 이럴 거 아닙니까? 세상에 소수파가 자기들 마음대로 법률 아니나 이런 거 좌지우지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의회 민주주의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최경환 의원이 국회로 컴백을 했는데 유승민 의원 이제라도 반성해야 한다. 국회 운영 뒷받침을 못한 반성이 없어서 TK 물갈이론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느 정도? 제가 그 얘기 뭐 지금 처음 듣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최경환 의원이 이제 부총리 하시다가 이제 다시 또 당과 국회로 복귀를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당의 뭐 아주 큰 인물 아닙니까? 특히 경제에서는 아주 확고한 그 저 내공이 있는 분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때 이제 많은 활동을 또 하실 거고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또 이제 선거 끝나면은 금년 6월에 전당대회 통해서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또 만들어질 때 뭐 본인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세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변화가 필요하기 전에 변하라.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공룡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 최고 경영자였던 잭 웰치의 말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킨 잭 웰치의 원동력은 의외로 스포츠였습니다. 대학 때부터 아무리 바빠도 꼭 운동을 하며 생각을 정리했다는데요. 오랫동안 책상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과 휴식의 공존, 대한민국 직장인의 꿈입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뉴플러스 비즈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인생 가수 이혜란입니다. YTN 라디오 들으시면 빠른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전 7시 신율의 출발의 새 아침을 들으시면 수백 가지 시사 정보 꽉 잡으실 수 있고요. 오후 3시와 4시 YTN 생생경제 굿모닝 굿나이프를 들으시면 100세까지 부자로 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FM 94.5 YTN 라디오는 재밌다고 전해라.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50원이죠. 샵 0945로 여러분 의견 전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죠. 자, 광고부터 들으시죠. 2016년 새해 SM5를 만나면 두둑한 혜택이 쏟아집니다. SM5 현금 구매 고객 150만 원 특별 혜택. 밸류박스 조건 시 36개월 1.9% 금리에 100만 원 지원. SM357 고객에겐 스타일 패키지 무료 혜택이. 1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예, 지금 7시 38분 42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금요일 아침 보통 차 많이 밀리죠?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사고 난 구간에서 속도가 더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상계교에서 노원교 구간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녹천교부터 노원교까지 밀리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반대 도심 방면 창동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이미 긴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가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성수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반대 구리 방면 난지 나들목부터 동작대교까지도 시속 30km 미만인데요. 내부순환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도 홍지문 터널 입구 부근에서는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입니다. 지금 1차로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아침. 예,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놓고서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죠. 방금 전에 저희가 새누리 인재 최고위원과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양당 체제하에선 논의의 일을 진전시키기 힘들다. 총선 후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지금 국민의당 또 다른 문제로도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국민의당 대변인을 맡고 있죠. 최원식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원식입니다. 예. 자, 요새 바쁘시죠? 사람도 예. 많이 만나셔야 될 거고, 그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 사람 많이 만난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교섭단체 문제. 이거 지금 발등에 불이죠? 예, 그렇죠. 그렇죠. 당장 교섭단체 구성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런데, 그 일부에선 네. 이러더라고요. 이 교섭단체에 너무 매달리는 것. 이것은 결국은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참신한 이미지에 먹칠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지적도 저희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은. 네. 실제 의회 정치에서는. 네. 교섭단체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네. 그리고 저희가 당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의회 정치를 하는 이상은 예.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섭단체가 필요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3명이 부족하죠, 그죠? 예. 그죠? 3명이 부족한데, 이거 지금 탈당은 주춤하고 있고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여태까지 17명까지 오르라고 예상한 사람도 적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국민의회 합당이나 예. 박주선 의원과의 합류 등등도 전격적이었기 때문에 네, 전격적일 가능성이 크죠. 그 한 90억 나오죠? 국고보조금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요. 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오늘 돈도 문제죠. 문제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돈만으로 또 제작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저희가 중요시하는 건요. 예. 지금 1월 국회가 아무 성과 없이 끝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예. 그 교섭단체를 이뤄서 그런 협상 타결에 예.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지금 우리 정치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교섭단체를 생각합니다. 예. 우리 최원식 의원께서 돈 얘기하니까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돈 이게요, 얘기를 사실은 먼저 끊으셨잖아요. 아니요. 제가 먼저 끊었는데 아니 제가 왜 이걸 끊었냐면 우리나라 네. 사람은 돈 안 드는 정치 얘기를 하는데 그거 틀린 얘기예요. 전 세계에 돈 안 드는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돈 적게 드는 정치를 한다. 이게 표현이 맞는 거고 아 이왕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죠. 국고보조금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돈 얘기를 먼저 하십니까? 아니,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 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탈당이 주춤하고 있다고 보시죠? 주춤한 거는 아니죠. 주춤한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17명이 꾸준히 왔고요. 예. 그리고 또, 이 국민의힘이나 이런 합류의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계속 몇 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몇 면이 꾸준히. 근데 요새 솔직히 좀 뜸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아닌가요? 글쎄요. 아니, 지금 그래서 나올 사람이 더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 호남 쪽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디 수도권? 그거는 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힘들다. 네, 어렵습니다.
아니 보니까 이종걸 원내대표 얘기도 국민의당 쪽에서 어제 한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예.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이게 마무리가 된 건지 일단 그 그냥 수면 아래로 앉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뭘 모르겠냐면 비대위 회의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회의에는 참석하지만 의견권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상 저희는 탄핵된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지도부에서 배제된 건 아마 우리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죠. 아니 그건 뭐 당연하죠. 비대위원장 하실 분이 예. 갈등이 내재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더민주당에서도 빨리 그 부분도 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정 이건 시정이 아니라고 보세요. 회의는 참석하지만 의결권은 없는 쪽. 그게 사실 좀 웃기는 얘기죠, 사실. 예. 어정쩡한 봉합이죠. 예. 이종걸 원내대표 뭐 국민의당으로 오라 이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그 저희도 예. 뭐 이렇게. 탈당 권유도 많이 하지만 이종걸 원내대표의 경우는 예.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친하지만 예. 지금 원내대표로서 그 여야 협상의 주역이기 예. 때문에 예. 그런 걸 무시하고 오기는 어렵다.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올 수는 없다. 그런 역할은 하셔야죠. 원내대표인데. 근데 지금 비대위 빠져가지고 그런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나요? 글쎄 그게 저희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원내와 당은 항상 예.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당연히 지도부의 일원으로 구성하는 그런 체계를 여태까지 야당은 이루었거든요. 여당도 예.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의결권도 없이 사실은 뭐 그 원래는 그 출석도 못하게 돼 있는 게 원칙이죠. 비대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예. 예. 예. 그런데. 또 그냥 어정쩡하게 그런 형태라면은 과연 원내 협상이 힘을 받을지도 의문이고 또 당과 유기적인 체계가 되기도 어렵죠. 아니 그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러면은 그 좀 더 세게 나가지 왜 거기 또 가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너무 성격이 유하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보니까. 너무 성격이 유하다. 예예. 예. 아 이분 참 인간적으로 참. 착하고 좋으신 분이죠. 그건 저도 잘 알긴 합니다만. 자, 그리고 또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정동영 전 의원, 예. 국민의당 합류를 안 할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 내부 일부 기류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내부라는 게 정동영 전 의원 정동영, 측이요? 정동영, 예, 예. 근데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정동영 전 대표 그분은 사실은 저희랑 깊숙한 대화가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다각도로 접촉을 해왔는데 좀 약간 또 돌출적인 발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매끄럽게 그분이 이제 정리를 못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요. 어제 그런 얘기한 모양이더라고요. 2심에 유죄 나온 거. 이게 그러니까 사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1심 무죄, 2심 유죄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국민의당 측에서 당연히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공개적으로 논의한 건 없는데요. 네. 예. 저는 사견으로는 예. 뭐 그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정치적인 탄압 성격도 있고 예. 또 1심 무죄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융통성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음흠. 문제는 그 오히려 박지원 대표께서는 지금 더 큰 그림을 구상하고 계셔서 본인 스스로 합류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정적인 논쟁이 필요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큰 그림이라는 게 뭐예요? 그 저도 구체적으로 듣지 못하지만은 좀 지금 야권의 대통합,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저희 국민의당과의 통합까지도 한번 고민하시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 그건 생각할 수 없는 거다,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박 대표도 아시기 때문에 저희 당에 뭐 선뜻 오시겠다 이런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박지원 의원하고 정동영 전 의원하고 같이 연대를 하면 이게 호남 지역에서 지역 기반 마련하는데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
그런 가정도 가능하겠지만은 두 분은 그런 선택을 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통합의 정신이 호남으로만 배소화되고 또 호남을 오히려 고립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시대의 흐름에 안 맞죠. 예. 아, 참.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천정배 예. 의원 측 국민회의하고 이제 합당하기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합당하기로 합의한 것과 합당한 건 다른 모양이죠. 창당대회는 각기 한다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법률적인 절차가 창당을 하면서 예. 같이 모이는 게 오히려 절차가 간편하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군요. 양측에서 예. 그래서 양측에서 각자 근데 일부에서는 참 이게 김한길 대표나 전 대표나 네. 안철수 전 대표나 두 분은 굉장히 이 중도적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천정배 의원은 좀 진보적인 이미지 갖고 있어요. 네. 두 사람이 이 두 세력이 합쳐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까? 굉장히 갈등이 또 이 잠재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 당의 스탠스는 예. 진보, 중도,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는 중도 개혁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보를 표방하면서 다른 쪽을 배격하는 거는 저희는 그게 패권이라고 보는데 예. 진보도 들어와서 합리적 보수도 인정하는 그런 건전한 예. 그 연대와 협상, 그러니까 의견 조율 이런 열린 자산만 있으면은 예. 저희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간단하게 당대표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국민의당?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기 어려운 게요. 지금 오늘 그런 당원 단계를 검토하는 회의가 개최 중입니다. 예. 그래서 예. 아직 거기서 이제 결정이 안 났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는 게 안철수 의원 2호 여삭 비공개 면담 녹취 공개된 거요? 네. 그거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한 겁니까? 그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물론 예. 강제 조사 권이 없어서 뭐 100% 조사에 들어갈 예. 수 없지만은 수행 직원이 밖에서 녹음했던 그 원래 기자들하고 예. 그러니까 대화하는 상태를 예. 원래 녹음하기도 하거든요. 예. 수행 직원들이 근데 그것을 끄지 못되고 우발적으로 실수를 했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예. 어쨌거나 그런 것을 집들에도 지우지 않고 보관했다가 문제됐다는 거는 그게 언론까지 흘러나갔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변명이 아직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대변인이시죠. 최원식 의원과 말씀 나눴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